your time. Roller coaster ride. 온몸이 지지지. 저 취미는 dance floor. 우리 빼고 전부 다 slow motion. Oh, I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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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질문을 던져줘 like baseball. Hey, hey. Question 문자들 준비했어. 7초면 충분해. 네 맘에 자리 밝힌 하고 싶어. Oh mama, oh mama, eh.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eh. It's like oh my, oh my, eh. Yeah, yeah. Oh, come on. 내일이 우리 young and fresh. 내일도 계속 get to us. It's like oh my, oh my, eh. Yeah, yeah. Oh, come on. 지점엔 눈이 충분해. Yeah, 조회 초대성. 이미 we got the vibes. 조회 느낌 봤어. 사실이라고 말 오래오래 보자. You can be my lucky seven strike. 행운 늘 불어나 띄우자 balloon. Yeah. Anyway 1, 2, 3, 4, 5, 6, 7 I'm the best freshman. 그래서 표정은 앵글 모르는 애도 하나가 되고 분위기 최고 난 너의 친구로 어때. Hey. Concentration now begin. Keep the rhythm going on. I'll go first time and 다같이 join it. To us.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eh.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eh. Oh mama, oh mama, oh mama, eh.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eh. 우리 둘에서 셋, 다음에 셋에서 넷. 계속 커져가네, your name. Yeah, 우리만의 속도를 정해볼래. 뻔하고 싫으니까, yeah, yeah. We young and fresh, 눈치 보지 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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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7초면 돼. 1, 2, 3, 4, 5, 6, 7. Let's go!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든든한 맏형이자 리더인 신유입니다. 저는 올해 22살 03년생입니다. 저의 MBTI는요. 일할 때는요.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 변해가지고 ISTP가 되고요. 집에서 쉴 때는 감성적이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INFP인 것 같습니다. 진짜 MBTI는 아무래도 INFP가 아닐까 싶습니다. 닮은 동물은 나무늘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하루에 20시간은 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늘보를 닮지 않았을까.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예술을 좋아하는 낭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팀에서 동생 멤버들을 지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사랑한다, 투어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팔방미인 도훈입니다. 제 나이는 20살입니다. 저는 치와와를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물복파입니다. 복숭아 함부로 찌르지 마세요.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투어스에서 트렌드세터를 맡고 있습니다. 엄청 알록달록. 나방은 무슨 용도죠? 이거 약간 식탁보 아니고 아닌데요? 식탁보라뇨? 이거 엄마가 사준 거예요. 너무 이뻐요, 진짜. 제가 최저 맨날 볼 때마다 이거 너무 갖고 싶다. 요즘 최대 관심사는 축구이고 축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애 팀은 리버풀이라는 팀입니다.
팬분들이 저를 가장 좋아할 것 같은 부분은 바로 이 얼굴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바른사나이 영재입니다. 올해 20살입니다. 저는 홍학이랑 사슴을 닮은 것 같아요. 팔다리가 남들보다 좀 길다고 생각을 해서 홍학을 닮았다 생각하고 뭔가 비주얼적으로 보았을 때 부드러워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사슴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또 요즘 관심이 많은데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 사람을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멤버들을 챙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 정도로 챙겨준다고 싶을 정도로 많이 챙겨주는 편입니다. 조용한 확성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용한 편인데 가끔씩 좀 확성기처럼 크게 크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서 좋았어! 화이팅!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유일한 중국 멤버 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我是 TWS의 한진 19살입니다. 저는 중국 호남성에서 왔습니다. 아직 한국어가 좀 쏠쏠지만 멤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 아 네. 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제 눈 엄청 커요. 그래서 고양이 좀 비슷해요. 저는 팀에서 초 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항상 멤버들 지켜줘요. 데뷔 후 제일 기대하는 거는 팬 미팅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얘기하고 싶었어요. 금방 만날 수 있어요. 당장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비타민 같은 존재 지훈입니다. 제 나이는 19살입니다. 12살 때부터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해 나가면서 데뷔라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저를 제 자신을 해파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을 좀 되게 자유자재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춤이랑 퍼팅이랑 음악이랑 옷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코용에서도 춤을 추는 지훈이의 댄스 열정. 그리고 춤에 있어서는 조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팀에서 활력소 같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기도 많고 사람을 또 좋아해가지고 계속 장난치고 싶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인지 그런 점에서 좀 제 자신이 비타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에서 복덩이 막내를 맡고 있는 경민입니다. 제 나이는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됩니다. 저는 미어캣을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많아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많이 둘러보곤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형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저는 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안무 많이 보면서 독학을 했습니다. 제 요즘 관심사는 큐브인데요. 오각형 큐브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여기 이제 대기시간 포함해서 총 16시간 동안 이 큐브만 잡고 하루 종일 맞춰가지고 맞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맞다! 저 생생이 진짜 잘해요. 여기서 한 10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렇게 저희 생생이는 거짓말이 아니었던 걸로. 아주 복처럼 존재감이 넘치고 소중하고 행복이 가득한 막내라고 생각을 하겠죠, 형들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투어스와 24시간! 24시간! 함께해요! 안녕!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 7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네, 2024년 1월 22일 투어스가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투어스 바로 어떤 뜻이냐? 24/7 with us의 약어로 저희의 밝은 에너지로 여러분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는 저희만의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여는 1월인 만큼 저희 투어스 여러분께 멋진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진정성 있는 음악과 그리고 멋진 퍼포먼스로 여러분들께 매일 즐거운 이야기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한번 앉아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녀옵시다. 네, 오늘 데뷔쇼 투어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투어스의 경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수록곡들의 무대는 물론이고요. 네, 오늘 데뷔쇼 투어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투어스의 경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수록곡들의 무대는 물론이고요. 빠져서는 안 되는 곡이죠. 타이틀,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무대까지 모두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초! 최초 기대해주세요. 제 손에는 뭐예요? 통이 하나가 들려져 있는데요. 모두 즐거우신가요? 네, 즐거웠습니다. 잘하고 오겠습니다. 촬영 화이팅! 신이 바로 왔지? 네, 오늘 데뷔쇼 투어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투어스의 경쾌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수록곡들의 무대는 물론이고요.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초! 최초 스테이지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또 데뷔를 앞두고 예전에 또 좋은 곡 도훈이도 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훈이도 해볼게요. 네. 분위기 좋은 곡 가서 막 속 깊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즐거운 나날들의 영상들도 오늘 꼭 공개된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첫 만남에 빠져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야. 네, 자기소개를 지금부터 한 명씩 해볼 예정인데요. 좋습니다. 저희가 또 아이돌이잖아요. 잠깐만, 도훈이 한 번 다시 할게요. 나요. 잠깐만, 도훈이 한 번 다시 할게요.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해도 돼. 어, 저 근데 의자가 앉으면 내려가. 내려도 돼. 아, 의자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의자 있나 봐. 의자한테 넣어볼게. 어, 근데... 좋다. 너무 멋있는데? 이걸... 오마이갓. 진짜로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무 부담인데? 오마이갓. 오늘의 주인공이네. 대박! 오! 대박! 오! 야, 우리의 왕! 괜찮은데? 이상해요? 주인공이다, 주인공! 오! 멤버들이 높이를 좀 도훈이랑 맞춰줄까, 그러면? 아이돌이라면 빠질 수 없는 패기 카메라를 잡아먹듯이 앙! 어? 이렇게 매력 어필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 영재 얼굴 꽉 차게 잘 보이게 해주세요. 자기소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영재 형,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줘.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투어스의 바른 사나이 최영재. 아, 죄송합니다. 잘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영재입니다. 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 팬분들 사랑해요, 여러분. 안녕. 네! 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투어스의 지훈이고요. 저는 춤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야! 와! 얼굴 좀 꽉 차게 잘 보게 해주세요. 네. 완전 속사쁜데?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에서 추억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멤버 한지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니, 얼굴이 꽉 차게 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 네, 이거를
여기 배경 때문에 카메라 하면 이렇게 조금씩 일어서도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따라올 거야. 네. 한번 일어서 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조금씩만 내리면서. 네.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게요. 네. 저는 일어서서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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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팔방 미인 도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팔방 미인 도훈이고요. 저는 올해 성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야! 축하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축구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영화 또 패션에 관심이 많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독님 그 괜찮지 않으면 디렉션을 좀 주세요. 그래도 자기소개라서. 네네네. 도전! 안녕하세요. 저는 투어스의 복덩이 막내 경민입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많은 분들께 전파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가지고 있는 복을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새해니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투어스 사랑합니다. 기대 많이 주세요. 잘한다. 그럼 다음은 신이 형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투어스의 맏형이자 든든한 리더인 신유입니다. 저희 투어스 이 귀여운 동생들 좀 보세요. 아주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 야! 사랑합니다. 와! 와! 우와, 다들 잘한다. 이렇게 저희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대중분들께 저희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다음 순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투어스 데뷔쇼 투어스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멤버들 즐거우신가요? 너무 즐거워요! 와!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오! 이 통에는 저희 미니 1집 스파클링 블루에 대한 질문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단세 들높기 하면서 타이틀곡 숲게 학기 코끼리 코 15바퀴 돌고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 추기가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BFF 포인트 안무 그리 오? 이런 안무가 있었나요, 저희 안무? 오, 야, 야. 저희 언플러그드 보이드는요, 언플러그 모드여도 너와 함께라면 난 너무 좋아. 빨리 들어가실래? 돌아! 하나, 둘, 셋, 다섯, 열다섯, 오케이,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어떡해. 만나면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와 이게 진짜 어지러운데요? 괜찮아? 아, 진짜 어지러워요. 와 코끼리 코 밖에 돌고 추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는 와. 상황인데요. 이 질문은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어? 랜덤 번호로 전화해서 오? 투어스 홍보하기. 오? 투어스 홍보하기. 진짜요? 와우. 멤버들이 원하는 번호를 한 개씩 부르면 우리가 전화를 걸어줄게요. 한번 그럼 정해볼까요? 그러자 일단 3, 2, 7. 우리 6명. 저는 6. 0 하겠습니다. 00. 우와. 그럼 다 같이 크게 도전 한번 외치고 해볼까요? 저 사실 좀 많이 긴장되거든요. 하나, 둘, 셋. 도전! 떨려. 여보세요. 저희 신이 또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없는 범입니다. I'll be homeless, homeless. I'll be homeless, homeless. 오 마이 갓.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어스라는 신인 그룹인데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데뷔쇼 촬영 중에 랜덤 번호로 전화를 드렸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잠시만요.
아, 맞아요. 지금 업무 중이었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단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24/7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화해 주셔서. 아이고 아이고.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아, 어떻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안양에 사는 29살. 네, 이름까지는 말 안 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네. 회사가 어디이신 거죠? 플렉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하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어,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아, 거기 저 주식 거기 넣어놓은 게 있어서. 아, 진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가 나온 건가요? 저희 이제 차근차근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타이틀곡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짧게 한번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제목이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대로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감사합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 대로 되는 게 없어서. 혹시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가사가 왜 나오게 된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돼요? 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항상 처음 만날 수 있는데 지금 웃고 계시지 않아요. 아, 농담입니다. 사실 지금 저도 당황해가지고. 아, 리액션을 잘 해드리고 싶은데. 계신 것 같은데. 네, 계신 것. 네. 저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저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 진짜 갑작스러운 전화 맞나요? 갑작스러운 전화 맞냐고요? 네. 저희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저기 현장에 계신 거 아니죠? 아,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 전화 받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꼭 나오면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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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마이 갓. 와. 이거 진짜요? 오 마이 갓. 나 전화해서 땀나. 진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네. 네, 아, 저 이쯤 되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이제 첫 앨범에 총 5개의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최애곡 하나씩 있으신가요? 네. 그런가요? 저희 이번 미니 1집 스파클링 블루에서 가장 좋아하는 최애곡은 바로 오마마인데요. 오마마가 또 선공개 곡이잖아요. 저희 팬 여러분들께 가장 처음으로 휴대폰이랑 한 번만 펼쳐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왜요? 중간에. 이거 뭐예요? 와. 해준아, 나랑 사귀자. 와. 와. 와, 진짜로요? 와. 오 마이 갓. 진짜로요? 네? 받아줘. 어디 불러?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디 가셨어요? 기다려요. 아, 꼭 깨요. 오 마이 갓. 잠시만. 오 마이 갓. 이렇게 가신다고. 오 마이 갓. 어, 예쁘네요. 오 마이 갓.
그냥 눈치백 따는 거지. 네. 진짜로? 네. 어? 진짜야? 네, 계속. 어, 왜? 어? 진짠가? 이렇게 저희 멤버들의 최애곡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좋은 곡들을 뭔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쉽지 않나요? 아, 다음으로 준비한 무대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아, 너무 보고 싶어요! 오! 오! 우와! 오! 오! 우와! 이게 뭐예요? 박이다. 여기 던져서 터뜨리는 거 아니야? 멤버 두 명이 이거를 잡고 서 있으면 돼요. 진짜 정해주세요. 누가 들고 있을지. 나랑 영재가. 네. 감사합니다. 이 박을 터뜨리게 되면은 저희 곡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진짜 깜짝 카메라일 줄은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몰랐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깜짝 카메라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몰라요. 완전 몰라요. 아, 저 알 것 같아요. 어디예요? 일단 내 의자 고장난 것도 깜짝 카메라요. 그래요? 아, 진짜 몰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최초! 최초 기대해주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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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아, 야야야 어제! 아니 어제 촬영한 거 깜짝 카메라야. 어? 그럼 불안하게 아, 근데 솔직히 제일 의심스러운 건 갑작스러운 고백 공격. 민준아! 나랑 사귀자! 아, 꼭해요! 오마이갓! 난 그게 가장 아니야, 진심이실 수도 있어. 아니, 그런 할 말이 그래. 없는데 사실 전화가 가장 처음부터 의심되긴 했거든요. 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였을 것 같아? 예상 가는 사람이 있어? 고백하신 분. 투어 중에 두 순간 씨였어요. 왜? 어, 진짜요? 왜? 어, 진짜요? 승관 선배님이요? 진짜요? 안녕, 사실 29세 그분이 승관 선배님이셨어. 얘들아, 안녕. 승관이 형이야. 사실 통화했던 사람도 승관이 형이야. T 너무 나가지고 나도 하면서 아, 이거 좀 아닌데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일부러 모른 척을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마웠고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아, 타이틀곡 제목이 심상치 않아. 잘 됐으면 좋겠고 형은 열심히 스트리밍을 할게. 홍보도 열심히 할게. 투어스 파이팅!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저희 연습생 때부터 정말 많이 챙겨주시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역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 투어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다음 무대를 보러 가보실까요? 네! 네. 여러분들께 처음 들려드리는 거라 좀 설레는데요. 어떤 곡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함께 가보시죠! 가보시죠!
I wanna share what's on my mind all of the time. I finally dare show every side coming alive. Cause with you I feel united. I see it right in one for all and all for six. We're shouting, ooh, I'm feeling the new. Oh yeah. Like this forever in this place. Cause we are united. Oh, so take a chance, don't matter where we go, you know we'll be there. I'm counting 1, 2, 3, 4, 5, the memories that we share. Let's play loud enough. This is what life's about. Raise the roof, turn it up to the sky. Let's play loud tonight. Yeah, I'm with you when I'm not. With bass and all together.투어스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보시죠. 짜라라. 투어 저희는 방금 픽사를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내일 뭐 하기 위해서 정하려고 카메라 한번 쳐봤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있었어요. 어떤 거 하고 싶어? 예를 들면 홍대. 홍대 알죠? 아 홍대 가고 쇼핑 하다가 사진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명동. 명동 오 외국인 한국에 오고 명동 명동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오 나는 근데 난 확실히 추천한 거 있어. 새로운 거였어. 내가 가봤던 중에 제일 좋은 거야. 익선동이랑 오 쌍치길 쪽이랑 오 쌍치길 그리고 오 쌍치길 합정 쪽에 뭔가 하긴 하더라고. 아 근데 익선동이 딱 좋긴 해. 걸을 것도 있고 부럽다. 낭만이 넘치는 곳이라. 한지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는 학교 같아 이렇게. 근데 우리도 시간이 좀 있어서 떡볶이죠. 나 떡볶이 좋아. 떡볶이 형이 떡볶이 맛있다. 떡볶이 너무 맛있어 진짜. 대성이 하고 싶다. 저게 진짜 맛있는 떡볶이죠. 그러면은 각자 미션 같이 할 수 있는 미션 사진 찍어서 보내기 약간 뭔가 같은 포즈에서 찍어서 보내기. 247 TWS 오? 투어스 247? 오 좋다. 노는 것도 좋지만 이제 미션에 성공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해야겠네. 잘했네. 그럼 내일 한진이 열심히 놀고 우리 아침에 이제 학교 잘 갔다 오자. 잘했어. 오늘 마지막 말씀 나오자. 좋습니다. 내일 갈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내일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어스 신유입니다. 투어스 한지입니다. 투어스 영재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디를 왔느냐? 바로 익선동. 맞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와,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익선동이 이제 약간 이런 골목골목한 곳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는 맛이 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갈지 여러 가지 해봅시다. 어? 소금빵. 와, 냄새. 소금빵 먹을까요? 와, 진짜 여러분 여기 냄새 완전 대박. 소금빵이 한국에서 진짜 유명하대요. 와, 먹고 싶어요. 냄새가 엄청 고소해서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한진아? 한진아? 아. 와, 형들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아, 나왔다. 여러분. 아. 오 마이 갓, 냄새 완전 냄새 대박. 진짜 대박. 맛있겠다. 한번 드세요. 고마워요. 드세요. 고마워. 오케이, 저도 드세요. 자, 형부터. 오, 먹는 모습. 어때, 맛있어? 완전 대박. 아, 진짜로? 아니, 이게 왜 소금빵인 줄 알아요? 왜 소금이 있어요? 맞아. 맞아요. 소금 있는 빵, 소금빵. 형이 진짜 좋아하는 빵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가보들 할까요? 한지 쓰레기 어디다 놨어요? 가방 안에요. 나이스. 가봅시다.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네. 내 손잡고 따라와. 커트타임 한번 같이 가고. 커트타임? 와, 이거 귀여워요. 방귀 들어봐, 방귀 들어봐. 방귀. 어, 잘 나올 것 같은데. 둘, 셋, 저.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그만 다가오세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야 돼요. 전 또 J잖아요, J. MBTI. 한지 J예요? 네, INFJ. J, J. 그날 전에 진짜 계획 다. 우와, 이거 뭐야? 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임택 만드는 것 같은데? 어, 그거 그림. 우리 멤버들까지 한번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정해볼까요? 누가 누구 만들어줄지. 제가 경민이 거 만들게요. 그러면 한진이, 진지훈 거? 지훈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경민이는 경민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 오케이. 이거 도현이 형. 도훈이 이제. 나 도훈이. 어, 도훈이. 아, 근데 도훈이 뭔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오, 여기도 있네. 그치? 오. 이게 괜찮지? 오. 오. 좋은데요. 네,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꾸밀 이름. 오케이, 네? 좋아요. 잘했다. 이렇게 등교를 했습니다. 학교 도착.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세 명이서 다 같이 등교를 했는데 이따 점심시간에 만날까요? 점심시간 어디서 만날래? 운동장? 어때요? 운동장? 콜? 점심시간에 지훈이랑 경민이랑 운동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실용과. 저는 실용무용과입니다. 도훈이 형도 실용음악과입니다. 네, 둘이 실용음악과고 제가 실용무용과여서 교실이 다른 관계로 그럼 이따가 점심시간 때 만나야겠네요. 이따 만나는 걸로 해요. 저는 지금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안 오는 거야, 이 형들 진짜. 어? 지금 이렇게 동생이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 왔네요. 그거 왔습니다. 도훈이 형. 일단 지훈이 형을 좀 기다려봅시다. 지훈이 형이 안 오고 있어가지고. 어, 형 춤춰봐야 돼, 춤춰줄게. 잠깐 역할 극도.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늦게 생겼습니다. 저희 경민이랑 아까 도훈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운동장에서
제가 늦게 생겼어요. 그가 왔다. 지각쟁이. 지각쟁이. 지각쟁이 왔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네, 한번 미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 우와. 됐다. 고.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DWS S를 굉장히 잘 표현했습니다. 미션 컴플리트입니다. 미션 컴플릿. 사진을 찍으러 갈 겁니다, 여러분. 와우. 와. 멋진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준대? 오마이갓. 그다음 그다음 이거 이거 그게 뭔가요? 이건가요? 맞아 맞아. 2 4 7 3 5. 이거 한번 봐봅시다. 오 나왔어요. 나왔어? 와, 와 너무 이쁘네. 원종 예쁘네요. 형들 방금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 맞아. 하지만 저 더 찍고 싶어요. 찍고 싶더라.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왔습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요? 왜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가도 진짜 너무 좋다. 일단 빨리 들어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들어갑시다. 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찍는 사진. 첫 번째 찍은 사진. 실수의 사진. 실수예요. 진짜 웃겨요. 한진이 반. 진짜 멋있는 포즈 열심히 했는데 진짜 이거 보고 우리 아이돌 됐어. 진짜. 나나가. 한진이는 오늘 완전. 서울 구경 어땠어요? 선동 완전 준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의미 있는 날이다. 잊을 수 없어요. 야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다. 어. 진짜요. 그 정도로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었다. 맞아요. 오케이. 다양한 스케줄이 있는 와중에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가 많이 쉽지가 않은데 네임스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맞아요.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러고 보니까 애들 오늘 학교 갔잖아. 맞아요. 어 맞아요. 도현이, 지윤, 경민 다 학교 갔어요. 지금 잘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겨울은 햇빛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떡볶이 먹기 딱 좋은 날씨지. 맞지?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나도 즉석 떡볶이 진짜 오랜만이야. 경민 떡볶이 엄청 좋아. 맞아요. 저 떡볶이. 맞아. 예전에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떡볶이 맨날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형들하고 먹네요. 와 그래도 경훈이랑 떡볶이 진짜 오랜만에 먹네. 그니까 우리 다 같이 바로 앞에 있어. 맨날 그때 가던 들어가보자. 너무 배고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모 이제 주문할게요. 주문했습니다. 이모 혹시 그 보통보다 조금 덜 맵게 해주셨으면. 좀 덜 맵게요? 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 감사합니다. 넣었다. 오. 우와. 우와. 맛있겠다. 너 이거 얘기하는 거 혹시 이거? 먹어요? 한번. 자, 초점 맞으시네요. 초점 맞아요. 초점 맞아요. 아, 진짜. 야, 먹으러 가겠습니다. 경민이야. 첫입. 아, 경민아? 찍었어야 돼? 어때?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니다. 뭔가 너무 배고팠었단 말이야. 치즈 토아식. 두두둥. 살짝 살짝. 맞아요. 치즈 약간 골고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치즈 떡볶이. 두두둥. 고마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부른 요란한 알람 따라내지 않게 속도를 높여 새로운 스마트폰 장면이 도착 오늘도 내일도 모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러니까 이제 데뷔를 하긴 하나? 빨리 팬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 왜냐면 우리가 아직 막 누군가의 앞에서 무대를 한 적이 없잖아 맞아 근데 이번에 오마마 퍼포먼스 비디오 촬영하면서 어린 친구들이 막 우리 춤추는 거 보면서 막 응원해줬어 맞아 아, 너무 감동이었어 거기서 아 진짜 이게 팬분들의 힘이구나 진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해요 큰 게 다가오잖아 그럼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을 만들어보자 오 경민아 춤 그만 땡겨 경민아 미안해 생각들을 합니다 진짜 엄청 많이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지훈이가 마지막에 하트 한번 날려줘 하트요? 하트 아 네 하트 봅시다 가자 맞습니다. 우리 떡볶이 먹었잖아. 맞아,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볶음밥도 먹고. 근데 그 음료수를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음료수. 배를 물 음료수로 채우긴 했어. 그거 했어? 사진? 아 맞아. 사진 찍었습니다. 짜잔. 여기 사진이 있더라고. 우리는 버전 두 개가 있어. 맞아. 우리 온 몸을 사용한 거랑 핸드 사인 두 개 만들었어. 우와. TWS. 익성동 팀은 처음을 소금빵으로 끊었고. 나 소금빵 엄청 좋아하는데 맞아 일단 사진을 5장 찍었고 나 봐 한 번만 보여줘 아 이쁘다 그리고 그 커피도 마셨어요 커피도 마셨고 네임택도 만들었고 맞아요 진짜? 근데 네임택이 우리 것만 만든 게 아니야
맞아요. 너네 것도 다 만들었어. 그래서 너네가 맞춰봐봐. 누가 자기 거 만들었는지. 아, 오, 좋다. 나 근데 자신 있어 이런 거 맞추는 거. 어려울 걸. 우와. 우와. 이거 영재 형 거. 오. 어, 내 거. 우와, 어떻게 만든 거야?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야, 근데 진짜 잘 만든지 않았어? 나 근데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만들었어? 영재. 네? 이유는 그 약간 다른 디자인들 보면 약간 뭔가 튀어나와 있거든. 근데 영재 거랑 내 것만 안 튀어나와 있어. 아, 근데 나 예리한데? 나도 내 걸 안 만들었을 수도 있어. 아니야, 넌 너 걸 만들었어. 어, 맞아. 맞아? 영재 맞아? 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트하고 뿅. 이거 뭔가 신유행일 것 같은데. 오. 내 한진이. 그러면 잠깐만.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나 한진이. 지금 한진이가 봐봐. 똑같아. 여기 딱 강아지 고양이 옆에 배치해준 게 진짜 다 똑같아. 또독해네. 언제 보이지? 여기 배치해준 게 진짜 다 똑같아. 또독해네. 보이지? 그럼 한번 정답을 공개해볼까요? 정답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어. 어, 그냥 이건 그냥 똑같아. 어. 상기가 맡아도 알 것 같긴 해. 어. 감동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쁘게 쓸게요. 와. 우리끼리 막 무슨 일 있어도 항상 모닥불 모이자 하면 이제 무조건 바로 모여가지고 힘들거나 또 슬프거나 뭔가 서운한 거나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려고 그걸 이제 영재 형이 만들었잖아요. 맞아. 그때 진짜 다양한 줄이 있었었는데 뭐 있었지? 실타래. 실타래도 있었고. 지우개. 지우개? 아, 맞아. 이거 지우자고. 맞아, 뭔가 우리 서운한 거 지우자고. 거나 그런 거 지우자고. 오아시스. 머리카락. 머리카락. 머리카락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쓸데없는 게 많았다. 아, 오케이. 모닥불이 제일 낫다. 모닥불이 제일 낫다. 모닥불 약간 원칙 같은 게 있잖아. 모닥불에서 한 얘기는 그냥 모닥불에서 끝! 뒤끝 없이. 난 이게 진짜 모닥불의 장점이라 생각해. 이게 진짜 좋아. 왜냐면 항상 끝나면 끝하고 다 웃어 이제 다. 맞아. 진짜 여기 저기 끝까지 저기 끝까지 갔다가 여기 있다 저기로 끝까지 갔다 이렇게. 모닥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울었지? 아니야, 모닥불에서 제일 아는 사람은 있어. 나. 도훈 형이 막 울지 않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진짜 지난번에 쓸어 모아가지고 야, 얘 운다. 나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나 빼고 다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나. 난 그 자리에 서 처음에 우는 게 낫을 거라 생각해. 거기서 공기. 아니, 그걸 심지어 찍고 있어 우는 걸. 야, 얘네 울어. 어, 나 그거 보면서 눈물 그냥 진짜 뒤통수가 쏙 들어갔어. 아, 나 이거 꼭 공개하고 싶어. 내가 영상 찍어놓은 게 있는데. 다 우는 거. 내 스타일이 다 달라 우는 게. 네. 아, 약간 어떻게 불어야 다. 신이 형은. 신이 형. 이렇게 일단 얼굴 한번 가려. 그리고 눈물이 손을 타야 돼. 팔꿈치까지 맺혀야 돼. 이렇게 치우는. 경민이는 휴지로 얼굴 다 가려 이렇게. 아, 맞아. 오, 맞아. 지훈이, 딸 지훈이는 이렇게 먼저 하다가 얘기하기 전에 흘러 이렇게. 막 혼자 막 이러지 않을까? 지훈이는 흘릴 때 약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경민아? 이거 몸을 막 엄청 흔들어 약간 그게 아니라. 그러나 형이 언제 이렇게 했어? 님이 됐다. 맞아. 영재 형 어떻게 울지? 영재 형 어떻게 울지? 데뷔가 얼마 안 남았잖아. 영재는 갑자기 울어. 그러니까 영재 그냥 주룩주룩 흘러 뭔가. 오, 주룩주룩. 맞아. 영재가 진짜 예쁘게 울어. 아무튼 누는 건 그랬다. 그래, 눈물은 그렇게 여기까지 하자. 슬프니까. 그럼 좀 즐거운 얘기. 약간 서로 첫인상? 첫인상 좋다. 오. 첫인상이 좋은 주제다. 나 생각도 못했다. 첫인상. 우린 첫인상 엄청. 아, 저희는 뭐 아래로 엄청 거슬러 올라가야 돼. 내일까지 말해야 돼. 그래서 안 말할게. 아, 이거 말 이거 진짜 이거 맞아 말해야 돼요. 이제 말해야 돼. 형이 얘기해줘. 나랑 지훈이도 엄청 예전으로 가야 돼. 그때 이제 제가 신형을 봤었는데 뭔가 약간 익숙한 실루엣과 익숙한 저 피지컬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신유 형?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는데 그때 신유 형이 약간 기억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경민이는 이제 목소리도 엄청 얇았고 그 목소리가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얘들아? 약간 형! 형 그러니까! 아, 여기 춤! 뭐야 그게?
얘네가 갑자기 만나서 막 무슨 말이야? 어, 혹시 신우 형? 어떻게 알아 뭐? 나 신우 형 첫인상 기억나. 오. 형도 기억날 거야.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내가. 신우 형이 이제 연습실 와서 되게 어색해하는 거야.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지나갈 때마다 막 손 아파. 기억나지? 기억나지? 진짜? 이제 와서 말해. 나는 혼자 연습하고 싶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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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렇게 모니터 띄워놓고 막 안무 하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따다가 이렇게 자꾸 와. 따다가 하트 하트. 한진이 형은 가장 진짜 처음 본 게 아마 저랑 도훈이 형일 맞아. 거예요. 그때 새로운 연습생이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멋있게 하고 들어갔죠. 맞아, 일부러 약간 좀 들어가기 전에 약간 모자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래 부르면서 일부러 들어가고 약간 그때 2층 침대에 2층, 맞아. 맞아. 2층 침대에 이렇게 등을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친구다. 저 친구다 하고 약간 들어가가지고 우리들이 잘생겼네, 잘생겼네. 맞아, 맞아, 맞아. 야, 어떡하냐,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또 첫 인상이 좀 강렬하게 남았던. 오케이, 그러면 데뷔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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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끝앞에 왔잖아요. 그쵸, 진짜 여기 있죠. 진짜 여기잖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끼리 얘기할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뭔가 스페셜한 자리에서 스페셜 모닥불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습생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지금 갑자기 주마등처럼 연습했던 곡들 평가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맞긴 해. 저는요 연습생 시간 짧겠지만 지금 입은 좋은 멤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하고 멤버들도 저한테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같이 데뷔할 수 있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일이에요. 이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꼭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 진짜. 근데 나는 뭐 당연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난 너무 기대돼. 저도 영정이랑 비슷하게 정말 이제 즐기려고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이 투어스의 또 맏형이자 리더잖아요. 솔직히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아, 이 철없는 아들들을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리더가 되고 나서 좀 며칠 지내다 보니까 자신감 생기더라고요. 좀 자신감도 생기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하는 신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아 너무 다운됐어. 맞아. 좀 올려볼까? 자기 자신의 포부. 와, 좋다. 새 포부. 목표! 저 있어요. 뭐죠? 모든 방송 무대 다 1등. 우와! 와우. 그럼 저도 약간 그럼 저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2024년 신인상 석권. 오! 와, 와우. 왜? 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정말 우리가 데뷔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연습해왔던 것들로 정말 많은 무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마다 와, 얘네는 진짜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너네는 정말 잘하는 그룹이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고 그거를 잘하고 또 우리가 모토로 한 게 있잖아. 우리는 어제보다 더 성장한 그런 그룹이 되고 싶다 우리끼리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그거를 꼭 좀 잘 생각하면서 잘 했으면 좋겠어. 건강하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건강이 우선이야.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건강이 최고야. 설렌다. 경민이 마시멜로 하나 더 먹고 싶대요. 잠시만요. 아니야.
아, 경민이 쓸 게 너무 많네. 아, 형. 진짜 미치겠네. 아, 울 것 같아요. 그냥 숙소 가서 따로 한 개 써줄게, 또 편지. 알겠어요. 각. 앉아. 도와줄게, 더. 각, 아오 아니고 각, 까오. 그럼 우리 이제 다 쓴 것 같으니까 영재부터 읽어보도록 하자. 그럴까요? 저부터 해볼까요? 우와. 와. 되게 알차게 썼다, 영재 형. 우리. 아, 눈물 나왔어. 설마. 하나 읽어볼게요. 네. 영재 형, 제가 누구보다 감사하고 아끼는 우리 형.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내어주고 노력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형의 노력들이 전부 저 포함 팀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형의 인생에서 반짝이고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더 사랑하겠어요. I love you. 와, 한진이야? 아니요. 뭐야? 지윤이네. 아니요. 뭐야? 지윤이네. 나 아니야. 걔 너 아니야? 지윤이네. 지윤이네. 지윤아. 뭐야? 한지윤. 뭐였지, 한지윤. 자, 오메야. 효소 왜 이래? 지윤아, 신유 형이야. 우리 지윤이가 벌써 이렇게 커서 데뷔를 하게 되었구나. 그걸 보는 형의 마음은 참 뭉클하단다. 유유. 활짝 웃는 게 예쁜 우리 지윤이 언제나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처럼 웃음 잃지 말고 형들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사람. 네. 네, 이렇게 약간 눈물이 흘릴 뻔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막막까지 이렇게 확 들어가게 해주네요. 귀염둥이 막내 경민이, 신유 형이야. 투어스 막내로 살아가는 건 어때? 힘들지 않아?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정말 다행이야. 농담이고, 형들이 우리 막내 덕분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진짜 몰라. 사랑해. 저는 사랑이라고 붙여줬네. 오. 네, 나는 부끄럽네. 나는 사진이야. 너라는 존재만으로도 난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 의지가 돼. 아무래도 오래 본 만큼 그냥 든든해. 사랑한다, 친구야. 와, 이건 진짜 친구여서 해줄 수 있는 말이다. 앞으로도 한진이의 우는 모습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도은이 형. 난 형이 정말 든든하고 어디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우리를 챙기느라 많이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형의 말동무가 되어줄게. 앞으로 잘 부탁해, 도훈. 야. 사랑해도 있잖아. 왜는데? 아, 여기 있네. 아, 사랑이 있네. 아, 있어, 있어. 아, 그냥 글인데 뭐가 슬프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일단 마음이 따뜻해졌고요. 이렇게 데뷔를 하고 정말 우리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면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멤버들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데뷔하고도 같이 4년 동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팀 만들자. 항상 모닥불이라고 하면은 투어스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 이런 거 많이 했었더라면 오늘은 되게 진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술 좋았어? 네. 술 좋았어? 어, 네. 어, 네, 그러세요 그럼. 텐션 올립시다, 텐션 올립시다. 네. 자, 그러면 저 이렇게 롤링페이퍼까지 다 썼으니까 옆에 있는 소중한 멤버를 이렇게 포옹해주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뭐야? 포옹해주면서 끝내보도록 할까요? 뭐야? 모르면 따라와. 아, 하나 보자. 와, 아, 고마워. 사랑해, 투어스! 화이팅!
좀겨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기다려 새 패턴 손대는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 번 찾아봐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금액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슬슬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말야 집에 소리 cancel 내 말소리는 playlist yeah. Yeah. 질문은 나의 용기 알려준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하나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촬영 중 쉬는 시간 뜨붕 저희 무대 어떠신가요? 멋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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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뭐 이렇게 묻히고 다녀 세트가 진짜 다 하는 것 같아요. 저 너무 예뻐요. 학교 컨셉.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막내 가문에 자 우리 최선 다해서 봅시다. 가자 투어스! 화이팅! 진짜 그 마지막 파트 진짜 엄청 재밌어요. 다 같이 멈추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파트 말풍선을 터뜨리는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가 되게 좀 매력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딱 봤을 때 약간 뭔가 느껴요. 무대를 잘 끝냈다. 설레는구만. 몸이 잘생겼다. 그냥 얼굴을 감상하다가 앞에 안 보고 계속 저희끼리만 보고 있었던 느낌. 진짜 이러고 있을 때도 많아요. 이 부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좀 무조건 스릴리는 하루죠.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면 좀 슬퍼? 좀 약간 슬퍼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 세운 계획 그대로 이렇게 쭉 하루가 흘러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진짜로요? 평범한 하루로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됐어요. 힘들었구나. 네, 저는 문영 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스릴 있는 하루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짜릿한 스릴 나쁘지 않네요. 저도 너무 감사하고 당황하고 계속 가사처럼 오늘도 내일도 together 야 앞으로도 다 같이 열심히 하자 함께하자 영원하자 우리만의 빛 함께
forever, forever. We'll be friend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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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ver. We'll be friends forever. 저희 투어스 팀 이름과 그리고 저의 사인. 저도 일단 여기 가장 크게 제 사인을 해놨고요. 저희 스파클링 블루의 타이틀곡이죠. 바로 뭐죠? 저만 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맞습니다. 저의 책상이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것은요, LP판이에요. 제가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조그맣게나마 그려봤습니다. BFF 책상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꾸몄으니까 그런 관전 포인트로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스 오늘부터 스타. 첫 제목 말이 있습니다. 만남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남자가 되어줍니다. 지금은 비를 맞는 씬으로 한번 찍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비 내리는 것도 없고 내 길에 얼굴 보면서 서또 약간 그런 씬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비 오는 날 항상 누구 아세요? 친구들하고 아래 물이 있으면 수영장 같이 재밌어가지고 그러고 놀고 했습니다. 비 맞은 것도 축구했었어요. 뭔지 알죠? 약간 낭만이 있죠? 약간 감정 있죠? 반 친구들 비 이렇게 엄청 뭐야 이런 그게 기억에 남네요. 여기 모닥불 있어요. 모닥불. 나 지금 안 볼래. 아 무서워요. 나 울 것 같아. 아이 뭘 울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지금처럼 웃음 잃지 말고. 더 있어요. 내가 그래서 아직 안 얘기 했는데 너가 있기에 투어스가 더 멋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형은 우리 팀을 빛나게 해줘라는 말이. 더 이 얘기를 새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있기에 투어스가 오늘 너무 좋았어요. 형이랑 안을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저희 투어스 데뷔쇼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의 본격적인 이제 활동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내일 또 봐. 안녕.